안녕하십니까. 허쌤입니다. 오늘은 엠폭스 바이러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하죠.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뭐 확산이 멈췄다고 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제 확산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동성애자들 중 사이에서 뭐 더 피부 접촉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엠폭스 바이러스가 천연두라고 해요. 네? 천연두.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저는 다 맞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두 자국이, 우두라고 하죠, 우두. 그 툭 튀어나오고, 어깨 툭 튀어나오면 맞은 사람이. 근데 그게 옛날에는 천연두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그거를 몇 살 때까지 맞았냐면은 66년생까지 맞았대요. 근데 제가 67년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안 맞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제가 학교를 한 살 일찍 들어갔어요. 6년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거죠. 그래서 저도 맞았던 거예요. 저도 그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마, 천연두, 뭐, 불주사, 뭐요. 엄청 맞았죠. 어렸을 때 많이 맞았고, 다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또 군대에 들어가면은 뭐 파상풍 주사 뭐 이런 것도 맞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맞을 거는 다 맞았는데, 어쨌든 저는 한번 그 천연두를 맞아, 천연두를 맞았으니까 면역이 돼 있다 이거죠, 저는. 근데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좀 이 천연두,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에서 좀, 덜 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는 틀린 거예요. 네. 바이러스는 똑같은 천연두라고 하더라도 왜 누구는 천연두에 안 걸리고 누구는 천연두에 걸리고 그러냐 이거죠. 그 천연두 걸려가지고 옛날에 그 마마라고 해서 얼굴에 곰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곰보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그 걸려가지고 얼굴에 곰보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지. 예. 그거는 뭐냐면 면역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면역. 왜냐면 바이러스는 면역력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죠.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그냥 나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맞은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회복이 돼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백신을 안 맞으면, 내가 복임자가 되면은 나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염돼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맞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이 말하자면 엠폭스 바이러스도 바이러스거든요. 감기도 바이러스. 감기도 면역력이 좋으면 걸리질 않아요. 네, 그렇죠. 누구는 맨날 골골골 감기 걸리는데 누구는 감기 안 걸린다 이거지. 그거 신기하죠. 네. 왜냐? 제가 저도 서른 살 때부터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제가 감기에서 저절로 치유되는 방법을 계속 올렸었거든요. 코로나에 관련돼서 그 영상을 올리면 이게 다 삭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감기에 대한 영상만 계속 올렸어요, 제가. 감기에 대한, 감기도 다 약 안 먹고 다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왜냐? 감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상승시키면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약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약이지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요, 약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엠폭스 바이러스도 내가 걸리질 않으려면, 물론 백신을 맞는 것도 좋지만 면역력을 상승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면역력을 어떻게 상승시키느냐. 피로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피로하지 않으려면은 마사지를 받아야죠. 그렇죠? 피로하다 죽겠는데 마사지를 안 받은 사람하고 마사지를 받아 피로가 싹 풀린 사람은 면역력이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증가시키려면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밤에 잠 잘 자는 사람 중 감기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낮에 햇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낮에 실내에서만 너무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질병들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양계장 닭들이 왜 병에 걸리는 줄 알아요? 그 자꾸 그 살처분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양계장들이 햇빛을 못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낮에는 햇볕을 쬐야 돼요. 햇빛을 쬐고 그 다음에 밤에는 푹 잘 수가 있어요. 햇빛을 쬐야. 왜냐하면 음과 양이 맞아가기 때문에 음기가 너무 이만큼 강하니까 내가 음기가 너무 세.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기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음기가 너무 강해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 말하자면 양기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양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야지 면역력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일찍 자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절대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안 되고요. 건강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면역력을 저하시켜요. 왜냐면은 그 음식이 요즘 천연 음식이 아니잖아요. 다 그 가공식품들 뭐 이런 것들인데 많이 먹으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 아니고 천연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면은 상당히 좋죠. 예,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먹으면은 내가 약해질까봐 자꾸 먹는데 오히려 그것이 몸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그 닭 같은 것 닭들도요 자꾸 살처분하잖아요. 무슨 또 이번에 또 무슨 뭐 예? 그거 걸리고 뭐지? 닭들 걸리는 거 뭐라고 그러나? 돼지는 구제역이고 닭은 그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있는데 그거 맨날 걸려가지고 살처분하잖아요. 닭을요 잊을만하면 또 살처분, 잊을만하면 살처분.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닭들도 면역력을 키워주면은 그게 살처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날아다니는 기러기들이 그런 거 걸리는 거 있나? 그러면은 기러기들 다 멸종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닭들이 AI라고 하나? 닭들이 그거 걸리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어떻게냐? 닭을 양계장 안에 놓는 건 아니고 낮에 풀어놓고 그 다음에 사료를 주지 마. 이렇게 막 먹이니까 빨리 살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막 드립다 먹이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닭이 만약에 어떤 AI 조류독감 예 그거 발생하면은 바로 사료를 딱 중지를 시켜. 예 사료를 딱 시켜 하루에 한 끼만 딱 줘버려. 그럼 면역력이 확 떨어져. 감기 그 AI에 걸리지가 않아. 그렇게는 닭들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 농부들이 그 힘들게 그거 키웠는데 그거 다 살처분을 하려면 그 농가 피해도 막심하고 그렇잖아요. 돼지도 마찬가지. 구제역 걸린다 그러면 살처분을 하면 안 돼. 그거 아깝잖아. 그거 돼지도 그 돼지가 뭔지야. 그거 그렇잖아. 사료를 주지 마. 일단 딱 하루에 한 끼만 딱 줘. 낮에는 또 딱 풀어놔 밖에다가 햇볕 딱 쬐고. 네. 그러면은 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금이란 드라마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거기에 그 천연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장금이가 천연두를 치료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그 눈막 안으로 막 들어가 가지고 애들 만지면서 막 치료를 했어요. 근데도 장금이는 무사했어요. 근데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하여튼 그래가 자연 치료를 해서 다 깔끔하게 흉터도 안 나고 다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두도 어떤 방법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다시 보면 나오겠지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대장금 뭐 지금도 영상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치유법이 자연 치유법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연 치유법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굴에 이렇게 화농이 생겼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곰보 자국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 시체라는 거는요 굉장히 그 신기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막 뽀드락지 같은 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만 놔두면은요 말끔히 없어져요. 흉터도 안 생기고 말끔히 없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막 짜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흉터가 생겨버려요. 근데 막 이렇게 뭐 고름 생기고 막 이러면 이거 가만 놔두기가 막 깝깝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없앨까 싶어가지고 막 손으로 막 잡고 뜯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나중에 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만약에 얼굴에 만약에 뭐가 이제 뽀드락질이라든지 이런 거 생겼다 그러면 절대 손은 대면 안 됩니다. 가만 내두면 돼요. 그럼 알아서 생겼다가 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고 새살이 올라오면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드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드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피부 관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막 그렇게 팍 짜다가 이게 가까이 보면 흉터 생긴 게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